숨진 시동생 새벽급해서 내가 원래는 엄마가 어머님이 아들 막내 아들 밥해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내가 새벽급해서 시동생 다 학교 보냈잖아. 돈 벌어서 당신 벌어 나 벌어 벌어서 당신 아버지가 돈 다 달라 우리 돈 다 갖다 드렸잖아 당신 네? 엄마 아버지한테 같이 살면서 그게 나는 이 가슴에 너무너무 이게 쌓인 거야 이제 그걸 다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 산 거야 근데 그 차곡차곡 산 거를 지금에 와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엄마, 진짜 싫어 나같이 안 한 사람이 어딨어 그만큼도 안 했냐? 같이 사실 때 어머님 수입이랑 아버님 수입을 다 실은 그렇죠 다 들였죠 다 들었어? 퇴사 들어가서 거기서 돈 번 거 다 갖다 드리고 우리 애기 아픈 거 다 갖다 드리고 왜 부모님한테 돈을 거죠? 번 거 탄 거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아버님이 근데 이제 식구가 많잖아요 시동생들이 그러면 이제 그날 장 벌고 우리 아버님이 얼마씩 줘요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와서 장 받아가 반찬해서 이제 식구들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생활비 받아서 사셨네 이제 결혼식을 하고 저희 딸을 저 그날 이제 결혼식 한 날 우리 딸을 가져왔어 근데 내가 딱 그날 또 들어섰어 들어섰는데 입덧을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것도 몰라줘 또 그래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애 가져서 직장을 딱 맞지 우리 애기 아빠 본 거 다 갖다 부모님 다 갖다 드리지 뭐 먹고 싶어도 사 먹지도 못하지 지옥 같은 거예요 또 죽을 것 같아 먹고 싶은 것도 진짜 얼마나 먹고 싶어 그 사과 있잖아 부사 천안에 그 당시에 일곱 여덟 개 그랬었어요 그것도 못 사 먹었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내가 당신 21살에 만났네 지금까지 이 궁뎅이 붙이고 앉아서 쉰 적이 없어 거의 주말마다 가서 자기 엄마 아버지 빨래두고 커튼 뛰어서 다 커튼 빨아들이고 그 직장 다니면서 빨래를 이딴만한 달아로 그 많은 걸 이 손으로 다 비벼서 빨고 이 손이 여기가 다 달았었어 에휴 기억난다 나 당신 만나서 너무너무 진짜 이제 또 눈물 나 쌓인 게 많으셔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네. 나를 무릎 꿇지 않게 해놓고 막 혼내고 내가 뭐를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없는 집에 살려보려고 그렇게 내가 힘들게